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. 예, 먼저 반갑습니다. 이제 이렇게 뵈니까 진영이 이제 완전 갖춰진 것 같아서 반갑습니다. 다 아시다시피 나흘 전에 저희 정부 출범 1주년이 됐습니다. 그래서 1주년을 쭉 한번 돌이켜보고 정리를 하는 기회를 가졌는데 이걸 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사회가 참 병이 들어있구나, 또 비정상적이구나 하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. 그 최근에 나오는 이제 전세, 사기, 펀드, 또 코인, 또 주가 조작, 또 불법 대출 등 경제 범죄들이 그 서민하고 그 성실하게 살려는 청년들, 이런 사람들을 저 울리고, 또 건설 현장은 또 이 노조인지 조폭인지 모르는 그런 형태가 벌어지고 있고, 또 그 뭐 탈원전 같은 걸로 경제도 활력이 많이 잃고 국가 부채도 많이 늘어났고 또 가짜뉴스도 늘어나고, 예, 뭐 많은 그 가운데 또 그 북한의 지령을 받는 간첩들까지 또 공적기관에 또 스며들고, 예, 그런가 하면 또 마약이 젊은 저 어린 고등학생까지도 이렇게 손을 뻗치는 그런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. 병들고 비정상적인 사회는 결국 무너지는데 이때 최대의 피해자는 서민과 청년이라고 봅니다. 그래서 정부는 지난 1년간에도 이런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데 최선을 다했지만 앞으로도 이쪽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부동산 세제와 같이 그 비정상을 초래한 그런 잘못된 정책들을 바로 잡고, 또 무너진 법치도 좀 바로 세우고, 또 시장 경제도 살려야 될 것 같습니다. 다행히 한미일 동맹 관계를 완전 회복함으로써 안보와 경제의 그 기반을 동시에 다진 것은 참 잘한 일로 저희 생각이 들고, 또 중동 국가들로부터 또 수십조 원에 달하는 오일만이도 유치하는 성과도 거뒀습니다. 근데 많은 변화와 성과가 있어도 국민들이 체감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. 특히 그 미래 세대를 위한 3대 개혁까지는 국회의 벽을 아직 넘지 못하고 있고, 또 본격적인 시동도 아직 못 걸고 있습니다. 또 대내의 환경이 우호적이지는 않지만은 우리 당과 정이 하나가 돼서 국가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면 국민들도 힘을 모아주리라고 믿습니다. 그 최근 간호법 오늘도 논의를 하겠지만은 직역간 갈등이 고조되는 부분은 참 가슴이 아픈 부분입니다. 그 법안 내용을 떠나서 절차에 있어서 그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 충분히 수렴되지 못하고 힘에 의해 어느 일방의 이익만 반영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는 행태 아닌가 싶습니다. 오늘 당정 협의에서 충분히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소문내주세요. 빠르게 쇼츠, 간단하게 쇼츠, 여론조사 코리아.